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.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? 오늘 남자가 많아서. 정답입니다. 네, 저희가 월요일날 본사에 다녔는데 그때는 거의 다 이제 여성분들이었고 두 멤버가 신났었어요. 마이크 다 내려놓고 막 이랬었는데 말씀 해주세요. 시무룩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일요일 프로젝트고요. 반갑습니다.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사실은 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. 아, 저번에 너무 떠들었다고 제가 노래나 하고 멘트만 너무 했다.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조용히 할 테니까 혼자 해라 막 이런 식으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그 전에 정보가 있었잖아요. 그죠? 여기 남자분들이 많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면 네. 정보 받으셔도 돼요. 네. 끝이에요?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저기 뭐 SNS 홍보나 이런 걸 좀 해주세요. 네. 해주세요. 네. 저희는 각종 SNS를 다 하고 있습니다. 블로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찾아봐요. 이렇게 새로운 채널 아니고. 그래서 꼭 저희가 사진이 조금이라도 나온 사진에 이제 해시태그를 꼭 해주세요. 네, 뭐 팔꿈치나 발 이런 것도 괜찮고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꼭 해시태그를 좀 해주세요.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제 자기 셀카를 찍어서 네, 저 거의 다 저희 해시태그 해주셨다고 그래서 분명히 찾아서 봤는데 누구시지? 저희 조금이라도 나오면 뭐 베이스 여기 끝이라든가. 네. 모두리만 나와도 되니까. 그 저의 큰 기쁨이에요. 그 찾아보는 게. 조용하지? 혹시나 인스타 하신다면 저희는 네, 이루리 프로젝트라고 하고요. 너무 조용해요. 저희 홍대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나와서 공연을 할 기회도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,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너무 조용하네. 저희는 이제 두 곡 더 나왔습니다. 오늘 준비하고 온 총 여섯 곡인데 그래서 아쉽네요. 그쵸? 네. 이제 조금 친해진 것 같은데 갈 시간이 됐어요. 근데 저는 여기 올 때 느낀 게 여기 비행기를 맨날 볼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? 아, 네. 일하는 건 어때? 힘들지 않으세요? 회사 내에서 아, 그렇구나. 네, 제가 함부로 물어봤네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게요. 네. 오빠라는 노래입니다. 여기 오빠들 많으시니까.